마실때 술 마실때 여기 일본 오사카에서 오래간만에 돌아온 박성민 형제입니다. 아, 네. 네. 우리가 2013년이죠. 네. 네. 2013년에 여러분들 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. 저는 아주 오사카에서 다이나믹한 생활을 했습니다. 네. 동안. 네. 제가 3월에 오사카를 갔는데요. 이번에 오사카를 간 이유가 뭐였냐면 일본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간 거였습니다. 거기 그래서 1년 전문과정을 전문학교에 그 취업 관련 과를 들어가서 구직 활동을 했는데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취업은 성공을 했고요. 네. 네. 그 와중에서 있었던 일들을 네, 전 교통하기 원합니다. 아멘. 제가 오사카에서 거기 구직 활동을 하면서 학업, 그 학교 공부랑 그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. 아르바이트를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했는데 심야 알바를 해서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알바를 했어요. 일주일에 4번씩. 그렇게 해도 돈은 안 남고 다 쓰고 왔는데 네. 네, 그래서 거기 토요일날 이런 날도 알바를 하다 보니까 새벽 3시에 알바 끝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좀 쉬었다가 한 두세 시간 쉬었다가 교회 가서 집회 참석하고 집에 와서 낮잠 자고 다시 알바 가고 뭐 이런 생활을 했는데요. 그런 네, 힘든 생활을 그 오사카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그런 양육과 보살핌에 힘입어 잘 네,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아멘. 아멘. 그 교회 생활이 일단은 그 즐겁다 보니까 예 일상 생활도 되게 그 아주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요. 주님이 저를 돌봐주시고 교회 형제자매님 관심해주시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도 소개시켜주시고 그래서. 아멘. 여러분이 한 뜻으로 그리고 한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을 노력하시자는 것입니다. 아멘. 모든 지방의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한 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. 아멘. 아멘.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탕으로 내적으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. 아멘. 네. 이 말씀을 1년 내내 하더라고요. 그 주님을 우리의 인격으로 삼아야 된다. 아멘.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주님께 그 다가가서 이렇게 묻고 서로 이렇게 교통을 하고 그 와중에서 행동을 해야 된다. 아멘. 네.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예, 저는 또 그 아무 연고도 없는 해외 생활이고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. 생활이 예, 이렇게 뭐 상담을 하고 싶어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모든 걸 다 제가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. 아멘. 예, 아멘. 아멘. 이제 그 취업이 도쿄 옆에 치바현이라고 나리타 공항이 있는데 아시죠? 네. 예, 그쪽 근처로 이제 됐는데요. 4월부터 이제 일하게 됐는데 거기 가서도 그 주 예수님을 더 누리면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기 원합니다. 아멘. 네.